여러분 반갑습니다. 유시아입니다.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.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. 해롱해롱 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일은 해야 돼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15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잘 타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국민 스쿠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바로 SCR100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5 이하 스쿠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쿠터가 제가 SCR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이유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타기 편하고 부담 없는 게 최고의 스쿠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 다음에 고장 안 나고 연비도 좋고. 근데 SCR100이 단종됐어요. 우리나라에서는.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중국의 위앙혼다라는 곳에서 SCR100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보를 한번 찾아봤죠. 우리나라 환경 기준에 딱 맞는 유로4로 생산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SCR100을 사전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요. 사전 예약하기 전에 이런 분들은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빨리 질리는 분들, 변덕이 좀 심해서 빨리 한 물건에 실적을 빨리 내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피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큰 사이즈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, 유독 많습니다. 그냥 오토바이는 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. 이런 분들도 피해 주시고요. 그리고 디자인, 이뻐야 돼. 디자인이 생명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피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 남의 시선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이번 SCR100 사전 예약을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어떤 분들이 SCR100에 사전 예약을 해야 되냐? 오직 내구성과 연비,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스쿠터. 요즘 또 레트로가 유행하죠. 15년 전에 바이크라고 하면 뭐 레트로라고 해도 되잖아요. 제가 타고 있는 SCR100과 지금 생산하고 있는 SCR100과 다른 점은 카브레다의 방식에서 인젝션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 디자인이 살짝 변경된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. 조용하고 내구성 좋고 최고 속도는 한 80km로 예상하시면 돼요. 뭐 내리막에서나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잘 나가겠지만 뭐 80이 제일 적당한 속도지 않나. 제가 타고 다니는 SCR도 아직도 80, 내리막에서는 100km까지 찍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시내 안에서는 그 정도 속도 낼 때도 없습니다. 내고 하면 또 위험하겠죠. 발판에 공간이 있어서 앞에 짐도 놔둘 수 있고요. 물론 뒤에 탑박스도 달 수 있고 트렁크 안에는 하프 헬멧 정도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. 하지만 낮고 발판 쪽에 물건을 실을 수 있어서 상당히 스쿠터 본연의 착실한 그런 스쿠터가 바로 SCR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산 증인이고요. 아마 SCR100을 타셨던 분들 제가 말하는 것에 반발은 못 하실 겁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 다 질려서 진절머리가 나서 판매를 하고 업글을 하고 다른 것들로 교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. 저도 타다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습니다. 근데 고장이 일단 안 나니까 그냥 없는 셈 치고 곁에 두다 보니까 지금까지, 그리고 뭐 시내나 이런 데 볼일 보러 갈 때 대부분 다 그걸 타고 가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그냥 제일 편하니까 승하차감이라고 하죠. 승하차감도 편하고 짐 싣기도 편하고 마트 이런 데 장 보러 갈 때도 엄청나게 편합니다. 뭐 출퇴근 뭐 말할 것도 없죠. 그리고 7월달인가 8월달쯤에 제가 MSX를 타고 저희 오부장이 SCR100을 타고 속초까지 왕복 19시간
동안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했던 그 스쿠터가 바로 SCR100이에요. 좀비 스쿠터라고 하죠. 질려서 다른 걸 좀 타볼까라고 생각하고 바꾸시는 분들이 태반이었거든요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쿠터는 바꾸고 두 달만 딱 타보시면 그놈이 그놈입니다. 돈을 더 들여서 더 좋은 걸 찾으면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또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.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. 그래서 계속 좋은 거 찾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큰 오토바이를 타고 아마 계실 겁니다.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. 근데 이 경험하실 때도요, 시내는 무조건 이런 스쿠터가 짱이고 키로수도 작게 올라가고 참 이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. 작은 오토바이 하나 갖고 있고요, 시내나 가까운데 볼일보러 갈 때 쓰고 큰 거는 주말에 한 번씩 쓰면 일단 큰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돈도 확연하게 줍니다. 에이, 근데 내가 오토바이 두 대 정도는 나한테 너무 가분해. 할부로 사시면 되죠. SCR100 사전 예약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이 영상 아래에 보시면 상세 페이지가 있거든요. 그게 제가 SCR100 사전 예약으로 해서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. 그거랑 고정 댓글란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 안을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그 안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할부라든지 카드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어떻게 구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. SCR100 제가 좋아서 수입을 하게 된 그런 스쿠터입니다. 사전 예약을 하시고 아마 제품은 12월 중순쯤에, 빠르면 초고 늦으면 12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12월 달 안에 아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요. 유시아 씨는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